사람 여기가 김선 돌집에 왔어요. 김선 돌집 팽여사 집에 왔어요. 나팔부는 셰프 팽여사 김선 돌집 유튜브. 우와 햇살 가을 햇살 좋은 날 여기 왔어요. 근데 돌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언니 반가워요. 오, 이쁘다 언니 여기. 응? 이뻐? 응. 좀 찍기 바빠. 오면. 김천 돌집 여인을 찾았어. 맞아 언니. 우리 팽사 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먼 길 돌아돌아 잘 왔어요. 야, 역시 어머, 멋쟁이지. 오면서 누나 얼마나 이야기를 하든지 닮고 싶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김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야, 김천 여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기 형님 오셨네요. 제가 김천 여인을 찾으러. 자, 우리 한번. 아이고. 아이고. 누구야? 첫 번째 여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여인. 마지막 여인. 그래, 그게 최고네. 어, 맞네. 마지막 여인. 어. 내가 첫 번째 여인이가 여인이라 그러면 너무 매력 없는 거잖아. 마지막 여인. 아, 형님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고, 네, 유머 있고, 지혜롭고 이런 분 어디서 받았어요? 형님 기회 못 받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미치겠다 진짜. 이거 고구마 내려야 된다.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거 고구마 갖고 왔다. 어, 우리 피리도 그거 놓고 보자. 이제 고구마 꺼내. 고구마 내 한 개 꺼내. 내가 고구마. 자, 제가 오늘 또 이리 무섭니다, 무섭. 형님을 들어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이걸 또 형님이, 아, 형님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 동생이 들어야지. 제가 가자, 안 쌀쌀하다, 이제? 네. 아유. 공자 고구마 먹고 싶대, 언니야. 사줘라. 삶아줘라. 응. 그렇지, 그렇지. 형님 들어보세요. 뭐? 제가 이걸 결국은 내 가방을 찾기 위해서. 아, 진짜? 내 가방을 찾기 위해서. 잠깐요 누나. 이거 뭐 중요한 거 있어요? 뭐 중요한 거 있어? 근데 문이 왜 안 잠긴지 모르겠어 나. 일단 갔다 와서 내가 해결할게. 요 아래 들어있는 거 아닌가? 아니 나한테 있어. 요 내 가방에 있는데. 야, 요 성류를 보니까. 와, 성류 이쁘다. 어머나 성류 세상에. 성류 하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류 하면은 여자. 바로. 그렇죠. 여자. 성류 하면 또 성류의 계절이 계절 노래. 예. 네, 그게 또. 어, 이쁘다 담쟁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벗고. 아, 역시 형님. 우리 오늘 언니야. 어디 있나? 언니야, 내 신발 한 봐라. 싫어. 뭐 신고 왔나 한 봐라. 오늘 봉사 갔다 왔거든, 같이.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역시 우리 야,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쁘네. 그렇지 언니? 맞아, 맞아. 실물이 젊은이. 언니, 내가 그랬다니까. 언니, 내 언니 닮고 싶다고. 어, 진짜? 그럼. 아니, 근데 방송은 방송은 쟁반으로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봐, 누나. 봐. 뭐? 방송 몇 개 돌아가노? 아, 진짜 휴대폰 봐라. 이거 몇 개 돌아가노? 오, 와. 나는 컨셉을 못해. 어, 언니야, 이제 우리 배고프다. 어. 고구마 좀 먹자. 컨트롤 때 잠깐 기다려. 거울게. 아, 국부 쪄줄게. 응. 여기서 아이고, 우연히 만난 사람 이필삼촌. 여기서 모든 그 최선아 방송이 최선아였구나. 진짜 멋지게. 오늘 이렇게 김선 돌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 구미에서 최고로 좋은 구미가 난
가수, 최수연 가수. 난리다, 난리. 난리, 우리 공작 골프 난리다. 야, 아주 100만 정말 멋지게 이렇게 또 어떻게 낫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자, 아, 오늘 참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주는데 유튜버가 좋은 인연을 영혼이 이렇게 잘 맺혀가야 되는데 좋은 인연이 또 맞아요. 정말 참 유튜브에서 보면 정말 한번 와야지 하면서도 나 여기 진짜 못 왔어.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오게 됐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노미찬이야. 노미찬이.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